승리한 자에게는 그 목사님들 얘기하실 때 보면 승리한 자를 이제 보통 이긴 자 이렇게 풀죠. 제가 승리한 자라고 풀었는데 이긴 자. 이긴 자가 됩시다. 막 교회 가면 그럽니다. 뭐 누구를 이겨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이긴 자 됩시다. 자, 뭘 이겼을까요? 지금 일관돼요. 어떤 게 이겼다는 거죠? 혼이 마귀의 법, 육신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성령의 법, 양심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데 양심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의 논리, 욕심의 논리, 마귀의 논리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성령의 논리, 양심의 논리가. 그래서 승리한 자라는 건요, 성령법을 따르는 자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먼저. 본인의 혼 안에 성령이 임해야,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 안에 성령이 안 임하면 이미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영, 이 영은 성령이에요. 승리한 자는 성령 안에 거해 살면서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이제 더그 사람 삶에서 중심이 됐을 때 승리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승리한 자도 완벽한 승리는요, 모든 일에서 성령법이 51% 이상 돼야 돼요. 그건 사실 힘들어요. 예수님 경지나 돼요. 예수님은 됩니다. 예수님 얘기하셨죠? 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의 뜻대로 한다. 요게 사실은 진짜 승리한 자고요. 근데 그 윤회론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음 생도 기약하지 않고 한 생을 사는데 예수님 수준의 승리를 요구하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말하는 승리한 자는요, 성령의 불만 여러분 안에 안 꺼져서 사도 바울의 경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정도까지만 가도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확실히 있다는 걸 알고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자리 잡으면요, 그러면 사실은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완연한 승리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축구하는 거는 사람이 한 생을 열심히 닦았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수준의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정도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령의 불이 안 꺼지고 하나님 법을 읽어낼 수 있는 정도. 늘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할 정도. 그 정도면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승리의 토대는 갖춘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아마겟돈이 그 사람 내면에서 펼쳐지겠죠. 하지만 승리의 토대는 구축됐다는 거죠. 성령법을 확실히 알았고 성령법 안에 안주했으면 승리의 토대는 갖춰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승리한 자 그러면 원래는 한 일지보살 돼야 돼요. 그 일주보살과 일지보살 차이는요, 불교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우리 혼 안에 영이 24시간 안 사라지면 일주보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랑의 진리를 갖고 즉 어떤 성령법 이 거기 새겨져 있는지까지 알아내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일지보살 이상이에요. 여기는 이제 일주보살. 바둑으로 제가 하면 1급이면 여기 1단이에요.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안 꺼진다는 것도 이미 승리의 토대긴 해요. 사실 여기서부터 승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이 24시간 이제 여러분 안에 존재하면 하나님 자녀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말한 하나님 자녀는 여기서부터예요. 그 전에 24시간 아니고 잠깐 체험한 분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체험을 하신 건데, 진짜 하나님 자녀다 하려면은 사실은 24시간 성령의 불이 안 꺼져야 된다고 나오니까 말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건 이제 더 먼저입니다. 뭐 1초만 체험해도 체험은 체험이니까. 여기서도 시작은 돼요. 성령을 만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자, 이건 성령에 안주하는 단계고, 여기는요, 성령 안에 있는 진리에 안주하는 단계까지 가야 사실은 진짜 승리자예요. 저 때부터는 성령법이라는 게 선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명히 알아요. 하나님 뜻은 아직 모르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체험에 안주한 분도 많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겪으신 경지를 분석해 보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더안된 거는 이런 1초 체험이 있는, 잠깐의 체험은 있는데 체험이 왜곡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위험해요.
방언을 통해서만 성령을 체험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막 노래를 틀어놓고 막 뛰어야만 체험이 된다든가, 이런 체험들은 체험을 돕긴 하는데 성령 체험이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의식의 고향은 일어났는데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 잘 몰라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만 24시간 성령 안에 살 수 있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경지까지 가요. 뭐라고 하셨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성령의 뜻대로이다. 여기까지 가시려면 그 지금 몇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요 단계들을 사도 바울은 다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제가 해드렸어요. 요 단계들, 그리스도 경지까지 딱 해가지고 단계를 3단계로 얘기해요. 믿음과 이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자기 역량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 힘이 커지다가 마지막에 요 빨간색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3단계로 믿음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자, 놀라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승리한 자에게는, 그럼 자, 일단 승리한 자는 최소한 뭐라고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경지. 그러니까 지금 자, 육신의 자녀에서 성령의 자녀로 일단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성령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이게 더 1단계지만 요건 빼더라도 1단계 성령 안에서 살고, 2단계 성령 안에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고, 3단계 이제 이 실제로 내 혼이 성령의 뜻 그대로 다스려진다. 그럼 이게 칭의, 사도 바울은 이걸 칭의, 2단계를 성화, 3단계를요, 이거 따로 말 안 합니다만 이제 이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완덕의 경지예요. 그리스도의 경지. 이렇게 일단 구분하세요. 칭의, 성화, 완덕으로 구분하세요. 이게 완연한 승리는 그리스도 경지 가야 되고요. 그럼 이걸 뭘 승리라고 하느냐? 저항하고 있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법한테 지지 않았잖아요. 마귀의 법을 다 물리치면 제일 좋죠. 그럼 최고의 승리지만 마귀의 법에 끌려가지 않는 것도 승리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그 유혹을 이겨낸 것도 승리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수많은 박해, 예수님이 그 박해 받을 것이다 제자들한테 하는 게, 그 박해가 꼭 무슨 그 여러분이 막 감옥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마귀의 법이 여러분을 박해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럼 친구들의 무시, 뭐 다 박해죠. 그것도 사실은.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할 때 오는 다양한 저항들이 다 박해입니다. 그 박해에 지지 마라 하는 거죠. 그 승리다. 꼭 그 마귀를 물리쳐야 승리가 아니라, 그 세력을 몰아내야 승리가 아니라, 잘 지키고 있는 게 승리예요. 말씀만 잘 지키다 죽어라 이거죠. 그게 진정한 순교고 승리다. 지금 이 말씀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승리한 자, 즉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한 자. 그럼 마귀한테 지진 않은 거잖아요. 지진 않은 정도로 버텨라. 마귀한테 모든 걸 내주지 말고 버텨라. 자, 그러려면, 이렇게 버틸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24시간 살아 있어야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늘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법이 맞는지 아닌지 늘 따져봐야죠. 늘 따져보면 살아야 그 최소한 끌려가진 않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말씀 편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서 말씀 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예. 우린 계속 지겠죠. 사도 바울도 지는데, 사도 바울도 지죠. 육신의 법이 더 강할 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실 때는 육신의 법이 더 치고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승리한 자죠? 성령의 법을 절대 놓지 못하잖아요. 놓지 못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일단 승리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말씀만 굳게 지켜봐라 한번. 그럼 그거는요, 이 불교로 치면 일주보살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일찍까지 안 가도 일주보살만 돼도 성령 안에 살잖아요.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의 뜻에 맞는 자명한 걸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화를 하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완연하게 자리 잡아서 내 본성이 돼요, 진짜로. 그럼 그런 날부터는 불교로 말하면 일지보살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이제 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돼요, 사실은. 근데 아주 온전하다고 못해도 어떤 의미에서 되게 이제 진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